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그 수술할 때 맞죠? 병실에서 그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멀쩡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사무실입니다. 저희 그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새롭게 우리 같이 다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사진들이 보이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곧 만나보게 될 그 사진이에요. 새로운 사진이고요. 수술은 잘 됐고요. 벌써 지금 두 달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담배를 안 펴요. 못 피죠. 그러니까 지금은 펴도 되는데 제가 안 피고 있어요. 한 4, 5주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려드렸죠. 자전거 타고 정말 싫어했던 등산도 하면서 너무 할 게 없어서 제가 등산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몸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로. 한 지금 두 달 만에 굉장한 체력을 지금 회복을 했고요. 아마 이번 콘서트 8월 달 정도 되면 거의 아마 와이어 안 달고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도 해주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앨범 녹음 잘 마쳤으니까요. 8월 19일 날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발매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는 글쎄 또 수술한 이후에 또 새로운 목소리로 했으니까 아마 느낌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8월 말에 있을 콘서트 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번 콘서트를 특별한 어떤 무대 장치나 또 특별한 어떤 뭐 의상과 헤어의 어떤 변화, 어떤 레퍼토리의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 일단 제 마음이 굉장히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어느 때보다 강한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월 말에 있기로 했던 약속이 미뤄진 만큼 또 제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썸머 캠프도 있지만 물론 8월 말에 있을 동경과 오사카 공연에서 여러분들만 빨리 만나 뵙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틈틈이 자주는 아니겠지만 제 홈페이지에다가도 제 근황을 또 남길 수 있으면 남겨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화면을 통해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인플루엔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외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한국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늘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